혁신의 아이콘인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APEC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세 가지 연결성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정말 힘껏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동포 여러분,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입니다. 여기 계신 샌프란시스코 동포 여러분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와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분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활약은 미국 내 우리 한인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재외동포청이 올해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보다 가깝게 연결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포 여러분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킹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주역인 경제인 여러분들을 오늘 이 CEO 서밋에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APEC은 아태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 협력체로 거듭났습니다. APEC은 글로벌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기민하게 움직이며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APEC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세 가지 연결성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투자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입니다. APEC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야말로 다자 무역 체제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6월 역내 주요 국가 간 대파 협정에 가입하는 등 디지털 통상 국제 규범의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낸 디지털 권리 장전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PEC 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또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가치 창출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태 경제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하길 바랍니다. 오늘날 APEC이 아태 지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성장 발전한 것은 늘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변화를 선도해온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은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설 때마다 혁신적인 해법을 쏟아내며 지식창고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APEC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기업인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활약을 응원하며 2025년 APEC도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